자, 404번 오류 잡아볼 텐데요. 404번에 오류는 159페이지 보시면요. 서블릿 해당되는 거한 개, 이제, 돼 있는데, 그 초기화 값한개 넣어줬어요. 넣어줘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웹점 XML이네요. 웹점 XML. 웹점 XML을 여세요. 여시고요. 여시고 서블릿 등록한데 이거 인이파람으로 한게 뭐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인이파람으로 서블릿 다시 컨텐츠 XML이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블릿 다시 컨텐츠 XML이 한게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인이파람으로 한게더 등록을 하는데 거의 throw exception if not handler found. 핸들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잡아보자. 뭐 이런 초기 값을 한게 넣었어요. 그래서 인이파람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한 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파람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뭐, throw exception if not, if no, not handler found. 되게 기네요. 이런, 그것도 한글로 쳤어요. 이야, 대단한데? 예. throw exception. if no handler found. 아, 잘 쳤어요. 해당되는 것을 썼고 이제 파란 밸류를 true로 준 거죠.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초기값 false였겠죠. 이런 이제 얘를 true로 주세요. 이렇게 true. 위에 파란 네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란 네임이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throw exception 예외가 throw 된 것을 throw if 만약에 이제 no handler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handler found no handler found 찾지 못한다면 이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true를 줬고요. 되시겠죠? 떨어졌고요. 저희가 exception 처리하는 쪽을 컨트롤러를 이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common exception 어드바이스 이쪽에서 이제 한개 잡겠다 이거죠. 메소드를 한개더 추가하세요. 처리된 404를 할수 있는 메소드를 public 쓰시고요. return type은 string이네요. string이고 이제 handle 404에 해당되는 것을 잡겠다. 이때 보시면 이제 exception이 no handle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no handler found exception인 거죠. exception 쓰시고요. 그리고 ex 얘도 exception이니까 ex로 잡아내시면 될것 같고 중괄하고 중괄하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하게 쓰시고요. return 상단에 찍으시고요. 이제 custom 404 이거 JSP인데,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류 중에서 404 오류를 잡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지금 파라미터로 넘겨보는 게, no handler, 그 핸들러가 없는 거죠. 핸들러를 발견하지 못한 exception. 404 같은 것도 전부 다 no handler에 해당이 되는 거죠. exception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골뱅이 쓰시고요. 골뱅이 exception handler 해당되는 것은 클래스 이름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no handler exception 점 클래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넣어주세요. 써주시고요. 그다음 골뱅이 한개 썼는데 response status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개 선언했는데 여기 HTTP 이 404번 에러 코드가 있습니다. HTTP status 점 쓰시면 여기 이제 not found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한개 선언해서 저장해 놓고 쓰자. 자, JSP 만드시고요. 뷰스 아래 저희가 커스텀 404.jsp를 만드시면 되겠죠? 만들어서
6살이다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요. 얘가 404 오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뭐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해당 유아리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써놨네요. 뉴 하시고 이제 얻어 누르고 JSP 만듭니다. 만드시고 여기 나와 있는 코스에 나오는 것처럼 커스텀 404.jsp. 자, H1 태그 만드시고요. H1 태그를 만들어서 해당 URL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다된것 같고요. 없는 거 써보시죠. 없는 거. 저희가 이제 그 EX04 말고 EX11 뭐 이런 거 URL이 없는데, 이렇게 404번 나오면 안 되는데, 404번이 나오면 안 되는데 EX 보시면 EX11.jsp를 못 찾는데요. 야, 이거 지금 EX는 여기 샘플 안에 있는 건다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샘플 아닌 거를 하셔야 되겠네요. 테스트 밑에 뭐 테스트 이렇게 쓰셔서 예, 써보셔야 되고요. 못 잡았어요. 써보 다시 한번. No mapping URL 이렇게 돼 있는데 page not found, no mapping. 아, 이거 찾았네요. 예. 원형으로. 네. 내용, 로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페이지 나 파운드, 서블렛 페이지 나 파운드 이렇게 들어갔고요. 예. 요거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 여기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잘 돼요? 저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해보려고요. 센 것만 안 돼, 센 것만, 보통. 예. 여기에 이쪽 와서 URL을 찾지 못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현재 안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찾는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예,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거 안 나오면은 설정부터 보셔야 되죠. 서블릿 컨텐츠 XML EX00 맞고. 서블릿 웹.XML이 EX00 인파랑 드로우 익셉션 핸들러 할때 노. 그러네. 핸들러인데 이가 한개더 들어갔어요, 그죠? 예. 한개더 들어갔고. 예, 됐습니다. 그 설정이 틀리면 동작을 하죠. 서버 다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예, 동작을 안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돌았고요. 없는 URL. 오늘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URL이 존재, 해당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면 되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샘플의 EX02 뭐 이렇게 해서 그 JSP를 찾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먼저 없는 URL, 완전히 없는 URL입니다. 요거는 URL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JSP가 없는 거죠. JSP가. 그래서 그 완전히 없는 URL은 저희가 이제 찾아서 그 샘플 말고 뭐 아까처럼 이제 테스트라는 그 위치 자체가 없는데 그냥 테스트 이렇게 썼으면 그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세요. 근데 그 URL은 있는데 JSP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샘플, 저희가 이제 또
샘플 밑에 02. 뭐, 02 같은 경우에는 이게 JSP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요렇게 나온다 이거죠. 요렇게.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요거 잡으려면 웹점XML에다가 서블리시든 서블리 JSP에서 우리가 에라 잡았던 것처럼 404 에라를 잡으시면 돼요. 에라 코드로 태그로.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URL이 없는 URL 중에서 이렇게 이제 URL을 썼는데 이건 JSP가 없는 거죠. 같은 요 URL은 있어요. 얘는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냥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다가 JSP가 없으니까 404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 할때그 먼저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오류 때문에 제가 한마디 했는데 보니까 이게 거기서 잡히는 오류이기 때문에 애들이 잡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웹.xml에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에러 코드를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디서 잡았지? 그 예전에 그 워크스페이스 위로 올라가서 JSP 밑에 지금 챕터 서블릿에 SRC에 메인에 AVP 밑에 윗다시 INF 밑에 여기 있죠. 웹.xml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에러 페이지고 에러 코드가 404번이고요. 그래서 에러 코드에 해당되는 게 404번이고요. 잡아라 뭐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그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태그. 로케이션 이렇게 써주시고, 위치는 뭐 슬래시 맨 위에서부터 잡아서 슬래시 이렇게 JSP 쪽 가게 만들면 되죠. 제가 404번인데 JSP 404번 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커스텀 404번 잡고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JSP의 404번 정도 조금 반복되는 감이 좀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떤 게 먼저 잡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웹.xml에 그러면 로케이션에 웹.xml 웹-INF 밑에 지금 뷰스 아래 뭐 JSP 404.JSP로 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요. 서버 다시 리스타트 한번 해줘야 되겠죠? 예, 그 스프링이 404를 전부 다 잡는 건 아니고, 요거 지금 JSP 404는 못 잡아요. 못 잡기 때문에. 그 에러 코드 웹.xml 에러 페이지 한개 잡아줬고요. 404 코드에 해당되는 것은 500번은 잡습니다. 500번은 잡기 때문에 500번은 이제 아까 잡은 걸로 전부 다 해결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URL은 있는데 JSP가 없는 경우, JSP 없는 경우라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로케이션 못 찾는데요. 이런. 네? 유어링 아 S S를 안 잡아서 JSP를 빼라고요? 빼면 나온다고요? 아닌데 이 정도 빼면 이상한데 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해보고
해보고. EX처럼 여기 JSP가 없으니까 페이지 붙인다고. 해당 URL에 JS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JSP 찾았네요. JSP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없다라고 이제 찾아가지고 JSP가 없는 게 확실히 나왔죠. 예. 아까처럼 이제 테스트 밑에 테스트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해당 URL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기에 URL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샘플 밑에 EX03 뭐 02 이렇게 썼을 때 그 URL은 존재하는데 JSP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JS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JSP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찾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